우리는 눈을 통해서 외부 세상의 시각적 이미지를 뇌로 전달한다. 흔히 각막과 동공, 유리체 등으로 구성된 안구를 눈이라고 하는데, 눈이 보는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안구뿐 아니라 안구 주변의 부속기관들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안구의 부속기관들을 알아보자. 우선 안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로 둘러싸인 공간을 안와라고 한다. 안와는 안구와 눈을 움직이는 근육, 신경, 혈관, 눈물샘, 지방 같은 조직으로 채워져 있다. 다음으로 안구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눈꺼풀이 있다. 움직임이 크지 않은 아래 눈꺼풀과는 달리 윗 눈꺼풀에는 올림근과 안윤근이 있어서 눈을 뜨고 감을 수 있다. 눈의 기능을 돕는 부속기관에는 여러 질병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전문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형안과다. 이제 성형 수술이라 그러면 외모를 좋게 하기 위한 성형 수술도 있고요. 그런 건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쌍꺼풀 수술이라든가 뭐 눈 주름 없애는 수술이라든가 이런 미용 수술이 성형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적인 수술도 성형 수술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왜 중요하냐면은 안과 의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눈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고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의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주변에 있는 부속물들을 수술할 때는 그 모양이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눈의 기능이죠. 그래서 눈을 보호하면서 눈의 기능을 잘 살펴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다른 성형 수술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안검하수는 위쪽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윗 눈꺼풀이 처지면 까만 눈동자를 더 많이 덮게 되고 심한 경우 동공을 가려서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안검하수는 눈꺼풀 올림근 기능에 따라 8mm 이상의 경증과 4에서 8mm 정도의 중등증, 4mm가 채 안 되는 중증 안검하수로 나눌 수 있다. 안검하수 환자들은 이마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강하게 눈을 치켜뜨거나 턱을 들어올리고 뒷목을 꺾어서 시야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안검하수가 정상적인 시력 발달을 방해해서 수술로도 교정이 어려운 약시가 될 수 있다. 어린이들한테도 이제 상당히 많은데 주로 이제 선천성으로 그냥 태어나면서 그 눈을 그 떴다 감았다 하는 그 근육이 좀 발육이 좀 부전이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 뜨는 힘이 좀 약해진 것이죠. 후천성으로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퇴행성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눈을 뜨는 근육을 이 담당하는 또 신경이 있습니다. 그런 또 신경에 이상이 생겨서 재수술을 위해 우선 기존에 사용한 실리콘 줄을 제거한다. 왼쪽 눈꺼풀을 절개하고 근막을 고정시킬 밑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환자의 대퇴근막을 채취한다. 길게 이등분한 근막의 한쪽 끝을 눈꺼풀 판에 고정시키고 나머지 한쪽은 눈썹 위 절개 부위로 빼낸다. 눈꺼풀 모양을 알맞게 만든 후 눈꺼풀을 봉합하고 이마에 근막을 고정시킨다. 양쪽 눈이 대칭이 되도록 오른쪽 눈에 쌍꺼풀을 만들어주면 수술은 끝이 난다. 쌍꺼풀과 안검하수는 근본적으로 다른 수술입니다. 쌍꺼풀이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그 눈을 뜨는 근육이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는 이 근육의 그 기능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의 뜨는 근육의 그 근육 일부가 밖으로 이렇게 눈꺼풀 쪽으로 앞쪽으로 나와가지고 피부 그 라인에 좀 부착을 합니다. 어떤 수술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이 눈 뜨는 근육하고 근육의 일부하고 그 쌍꺼풀 생기는 그 라인하고 갖다가 유착 좀 붙여만 주면은 쌍꺼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눈꺼풀 수술에 아마 가장 그 기초적인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안검하수는 그것보다도 복잡하기가 훨씬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심한 안검하수가 있고 눈꺼풀 올리는 근육의 기능이 안 좋을 때 하는 방법이 이제
전두근 걸기술이라 그래서요. 아, 있는 근육에 힘이 없기 때문에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눈꺼풀에 이식을 해서 이마를 이렇게 눈썹을 올리면서 눈이 떠지게 하는 원리로 해서 수술을 하는 거고요. 그 재료는 이제 뭐 되게 다리에서 대퇴근의 그 근막을 띄어서 쓰기도 하고 또 그런 근막으로 만들어진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근육에 힘이 조금 있을 때는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안검하수가 좀 정도가 약하고 그럴 때는 이제 눈 뒤쪽을 뒤집어서 앞으로 열지 않고 살짝 찝어줘서 눈을 한 조금만 올리는 그런 수술이 법이 있거든요. 이제 잘 때 눈을 뜨고 잔다, 뜨고 잘 수 있다는 거는 안검하수 수술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같은 수술을 하면 뜰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그걸 이해를 못 하시고 완벽한 상태에서 눈만 커지길 바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수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이해를 하고 수술의 결과를 확실하게 알게 해드리고 수술을 해야지 수술 후에 만족하시는 거지. 그런 걸 모르고 수술하시면 결과는 굉장히 좋고 이상 더 잘될 수가 없는 결과인데도 환자분은 만족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검하수 수술을 할 경우에는 눈을 크게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엔 감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거의 100% 다 주무실 때 눈이 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수술을 받으셔야 돼요. 튀어나온 눈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양쪽 눈 가장자리의 피부를 절개해서 벌린 다음 뼈를 제거한다. 이어서 아래 눈꺼풀을 밑으로 젖히고 그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지방 덩어리를 여러 차례에 걸쳐 조금씩 제거한다. 마지막으로 눈 안쪽을 벌려서 수술 시야를 확보하고 안와 내벽과 하벽의 뼈를 조각내어 드러낸다. 그 공간으로 눈이 들어간다. 안구 돌출은 눈이 지금 원래 있던 상태보다 앞으로 이제 나온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래서 갑상선 눈병증이 있을 때도 전형적으로 제일 흔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눈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 안구 돌출이 생기고요. 그냥 안구 돌출 자체만 보면 눈이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일단 외모에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요. 그다음에 눈이 나오면 이제 눈이 커지게 되니까 되게 눈이 건조해지고요. 또 눈이 나오게 되면 주무실 때 눈이 좀 떠지거든요. 그러니까 더 눈이 건조하고 눈물 안약이나 연고도 많이 넣으셔야 되고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종양 같은 것 때문에 생겼다 그러면 그 생긴 종양의 부위에 따라서 시신경이 눌린다면 뭐 시력도 나빠질 수가 있고요. 병의 원인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증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이제 안구를 이제 제거를 하고 속에다가 충전물을 심고 그다음에 이제 다 이제 피부 꿰매듯이 눈도 이제 다 이렇게 봉합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이 상처가 이제 아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무는 기간이 보통 우리가 한 한 달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한 달 정도까지는 우리가 수술실에서 쓰는 그 특수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일종의 그 의안 아주 기본적인 의안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눈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상처가 아물도록 기다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약 한 달 뒤에 이제 의안을 이제 본인 눈에 맞는 의안을 만들어주게 되죠. 안구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시신경입니다. 시신경은 손상되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한번 손상되면. 그러니까 일단 그 시신경을 재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식을 할 수가 없고요. 이식을 해도 보는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주로 이제 안구 이식한다고 말하는
주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눈 앞에 있는 각막을 이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구 이식 다 이렇게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셔가지고 눈 알을 바꿔치기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수술은 없고요. 각막만 이식을 하는 거를 주로 이제 안구 이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